그 이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런 게 아미타경 보시면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 이름을 열심히 외워요. 나무아미타불 이름을 열심히 외워서 극락에 딱 태어나시면 맞죠? 아미타불 계시고 막 관세음 태세지 막 계시면 여기 연꽃이 핍니다. 이제 여러분이 딱 연꽃에 여기 찰랑찰랑 못이에요. 연못에 연꽃이 피고 여러분이 탁 태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염불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연꽃 하나 미리 준비돼요. 생명체계 이름 오른다랑 똑같이 연꽃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거 누구 연꽃이 될 것이다. 죽이죠. 딱 하면 딱 태어나요. 요거 그려놓으면 극락도입니다. 이게. 요런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극락도. 그런데 여기 이 연꽃에 태어났는데 이게 9품, 아홉 레벨이 갈려요. 그래서 상, 중, 하. 근데 중은 소승 수행자들 중에 극락 가는 경우, 하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극락 갈수 있다고 열어주는 경우. 사실은 상급이 원래 가장 극락에 이제 그나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극락 가기 맞는 사람들이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상급들은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가 있는데 여기가 일주보살경지입니다. 염불을 해가지고 사실은 생시에 이미 염불해 가지고 아미타불 볼 정도로 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죽으면 바로 여기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여기 태어나 가지고 부처님 바로 만나고 바로 여러분 일주보살을 확정 짓고 이제 극락 생활 시작돼요. 바로. 딱 바로 막 이제 매점 다니고 막 이런. 근데 중급들은 이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증오의 단계죠. 증득한 참나 안주, 여기는 참나 안주라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 쌍운이라고도 제가 많이 표현하죠. 수신결 때 이번에 제가 또책낼때더 정해 쌍운이란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새로 개정본 나올 때 보시면 선정과 지혜가 함께 늘 굴러가는 게,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늘 참나 각성을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늘 아공, 법공에 대한 지혜를 꿰뚫어 보고 있고, 일주보살이니까. 그럼 이제 해오가 있겠지, 해오. 그럼 이거는 일주면 일신 정도예요. 십신, 일주는 아니고, 여기는 안주할 주자고, 참나에 안주했고, 믿음의 단계인데, 믿긴 믿는데, 믿음에 이해해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 중에 십신초라고 하는데, 일신, 이게 말하자면 일주에 상응하는 일신인데, 믿음의 첫 단계인데, 여러분, 믿음만 제대로 믿어도 해오입니다. 이 해오에는, 이 해오에 이미 정해 싸우니 쌍운에 싹이 들어있어요. 참나도 만났고 아공 법공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있니. 참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요. 이때는 아주 자명한 이해의 단계고요. 여기는 체험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참나를 체험도 하고 이해해 버린 거예요. 요 정도가 중급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레벨의 사람이 아미타불 이름을 열심히 외면서 극락에 가기를 서원하면 극락에 가는데, 이 정도 사람은 가가지고 연꽃에서 한 일주일 대기 타다가 일주보살 되고 가는데, 뵙는 거는 일주일 차이지만 공부의 진행 방향이 달라요. 일주보살로 간 사람은 공부 가서 속하고, 저기 중급으로 간 사람은 가서 시간이 또더 걸려요. 일찍까지 가는데 또 얼마 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중에 하급은 이제 이 일신도 아직 안된 사람이었지. 뭔가 제대로 된 믿음이 형성은 안 됐는데, 이렇게 십신의 레벨에는 못 들어가는데, 요게요, 발심은 한 사람이에요, 발심. 사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 근데 이게, 여기랑은 다른 게, 이해를 하고 믿은 거잖아요, 이때는. 근데 이해를 초월해서 딱 믿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당으로 치면 참나 체험 정도입니다. 참나 체험. 아무튼 진짜 발심이건 믿음이건 기독교적인 믿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하고 잠깐 만나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야 진짜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발심이 됩니다. 일시적일지라도. 일시적일지라도 이런 믿음과 발심을 한 사람들은 학급이라도 데려가게 됩니다. 이 양반들은 이제 가서 또 시간이 더 걸려요. 한 21일 만에 일주보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걸리는 시간이 또 달라요. 몇배더 걸려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미타불 이름만이면 극락 간다고 다 하면서
모든 정토정의 고승들이 다 하급으로 갈래? 가지 마. 중급 안 돼. 여기도 안 돼. 상지상으로 가야 거기서 제대로 공부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갈 중생도 데려간다는 이론인데 결국 고승들이 권하는 건 아미탑을 평생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아미탑을 보일 정도로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 아미타불을 볼 정도라는 건 이미 정의 쌍원입니다. 자기 본성을 봐야 아미타불도 보는 거에서 자기 본성,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볼 정도 돼야 아미타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견성을 강조할 때 이쪽은 뭐를 강조했죠? 견성 성불을 선불교가 강조할 때 견불 왕생을 강조해요. 이해되시죠? 선불교는 견성 성불 이럴 때 이쪽은 견불 왕생 다 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극락으로 설명하느냐 불성으로 설명하느냐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기독교보다 문이 넓다는 게 이거예요 지옥 갈 사람도 다 데려가거든 지옥 갈 사람도 예수님 이름만이면 데려갈게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성경도 근데 많은 근데 왜 기독교도 또 유사한 부분도 있냐면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아요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녀도 갈 것 같아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 사상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성경적인 거는 유마경 사상이에요 유마경은 육바라밀 잘해야 천국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견성하고 육바라밀 잘해서 자기 마음에서 먼저 극락을 만들어야 정토로 갈 수 있다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 좀 다르죠 예. 근데 오히려 유마경이 성경적이다 근데 아무튼 이 주장도 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이 일주보살이 청정치라고 했잖아요. 일주보살이 청정치니까 여기 극락 가는 건 알겠는데 좀 이런 사람들도 안, 가면 안 되지 않나요? 발심만 했는데 가고 이제 발심 플러스 뭔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참나를 체험한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거 항상 깨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거죠. 일주보살이 제가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뭐 톨게이트 통과가 확실한 사람들. 그래서 정해졌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집에서 한 걸음 딱 뛰어도 여기 갈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 밖에 발 딱 뛰어도 고속도로까지 당연히 갈 사람들은 이미 톨게이트 통과가 예정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극락사상은요. 믿기만 해도 이미 부처될 게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거기에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불이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도움 플러스 자신의 어떤 간절함, 서원, 믿음과 서원이 확실한 사람들은 발심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정정치, 이미 정해진 사람과 진배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신정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도 들으면 솔깃할 얘기죠. 믿기만 해도 이미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 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전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니라 믿고 장차 이런 그 믿음이 이미 진실해서 결국은 천국 갈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수행을 잘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이미 싹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습니다 했는데 발심을 했는데 내일부터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믿습니다 했는데 꾸준히 나올 사람이에요. 저희 학당 경영해 보면요. 와 하는 사람 되게 안 보입니다. 좀 지난 저분은 재미가 있나 없나 하는 분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막 그 광적인 발심 막 모든 걸 던질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묵직한 발심이 있냐예요. 나 이 길 갈래. 말 안 해도 저 강의 때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분은요 강의 내내 막 다 재밌다고 막 리액션 있는 한 분은 되게 집에 우환이 있으신지 끝나고 나면요 너무 재밌었다고 막 이러세요. 이상하다. 그분 딴에는 제일 막 재밌었던 표정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환이 있으신 분 같은데. 어우 저분은 왜 굳이 이런 날 여기 와서 왜 인상을 쓰고 계실까? 근데 끝나고 나면요, 막, 반응 격렬한 분들도 있어요. 표현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양한 경우를 저도 이제 겪거든요. 마찬가지로, 발심했는데 묵직하게 속으로 하신 분이, 이분들이 진국입니다. 이분들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발심만 정확해도
한 번의 참나체험으로 딱, 아, 이 길이다. 내가 갈 길은. 그럼 일주보살 아니어도 이미 극락에서 받아줄 수 있다라는 사상이 지금 이 극락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교보다 문이 넓죠. 아미타 극락이. 그런데 근데 저는 그건 많이 방편이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치적으로 따져보자면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뭐냐. 이 사람은 이미 그 내면에서 극락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은 극락 한번, 자, 제가 미국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언젠간 이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체험이 너무 커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강렬하게 딱 자리 잡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정정 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구제해 주자라는 게 이제 극락사상이 돼서, 극락사상을 제가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설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까지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럼 나머지 중급, 하급도 마찬가지죠. 참나체험 한번 할 정도의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지옥 갈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극락을 맛봤기 때문에 언젠가 극락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은 바로 극락 자리에 가서 가르치면 되지 않나? 이게 아미타 사상이라, 바로 데려간다는 건 전 동의 안 합니다만, 그런 아미타 신앙은 이미 그 사람 내면에 극락의 법궤가 펼쳐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같이 해석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가 이 발심체험이 홍의각당에서는 뭐죠? 신사입니다. 일신이 지금 학사예요. 여기가 정사입니다. 저희는 바로 실전으로 해봅니다. 뭔 얘기가 아니고, 학당에서 발심, 지금 신사라고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신사 정도 체험하신 분 중에 이미 길 들어서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 학당의 레벨을 가지고도 설명해 보세요. 그럼 저 신사부터는, 제가 가끔씩 그러죠. 신사면 이미 구원 받았죠. 참나 하셨잖아요, 이제. 그럼 구원 받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미타 극락사상은, 그래? 그럼 극락 들어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의 차이지, 이치는 서로 하나다. 아시겠죠? 기독교식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거, 영적 체험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하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만 나는 무조건 이 길을 갈 테야. 난 그때 봤어. 이런 분들이 있다. 그건 발심하신 거예요. 그 정도도 이미 극락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으로 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미타 사상은요, 방편이에요. 그 이야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단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미타 사상처럼 아미타 연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발심도 없고 해오도 없고 증오도 없다 보면 당연히 극락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락 갈 길로 인도하는 사상은 확실해요. 그래서 자, 그런 아미타 사상도 핵심이 정정, 자, 아미타불이 48가지 원을 세울 때 이 원을 세워요.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핵심엔 이게 있어요. 내 이름 열 번만 부르더라도 원래 이 원이 있어요. 아미타불의 원은 내 극락에는 정정치들로만 이루어져 있게 그렇게 극락을 만들 겁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극락이 되게. 이 정정치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자, 원래는 일주보살이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불경이 만들어질 때 이미 전제가 일주보살이 뭔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정정치들이 가는 세계가 극락이라고 이미 이게 아미타경 이런 거 경 시작할 때 얘기 나와요. 무량수경, 감무량수경에서 정정치들이 사는 세계예요. 부처되기로 확정된 사람들이 사는 세계니까 원래 일주보살 이상이 사는 세계가 맞아요. 이게 지당한데 아미타불이 내 이름을 열 번만 외도 가게 해주겠다, 정정치로 만들어주겠다는 소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되는 거 이야기가. 그러면 이런 사람도 열 번만 부르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정정치로 아미타불이 바꿔서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극락사상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정정치가 일주보살이고 이 양반들은 참나를 체험한 분들이죠. 이해를 하면서 체험했거나 이해가 좀 부족하지만 체험은 확실히 했거나. 자, 이런 분들마저도 아까 신정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확정된 사람들까지도 넣어주자, 극락에 들어간다고 하자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극락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정치 개념을 확장시킨 거예요. 원래는 일주보살 이상인데 믿기만 확실히 믿어도 아미타불 열 번, 그냥 말로만 열 번 있는 게 아니겠죠. 와라는 게, 의도하는 게. 열 번 외는 동안이라도 아미타불하고 접속이 된 사람들은 발심은 한 게 되니까, 이미 극락을 나름 맛본 게 되니까
정정치로 봐주자 하는 확장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런 확장된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결국은 아미타 극락계통의 고승들도 다 상지상을 권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일주구부살이 되라고 권합니다. 실제로는. 그 얘기 제가 다 유튜브에서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계속 정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유마경이 정토가 주제다 보니까 정토 얘기를 제가 드리다가 좀 디테일한 데까지 지금 나갔는데요. 요 정도 아시면 여러분 정토에 대해서는 전문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살아서 인간계에서 정토에 접속해서 사시라. 예, 부처님들의 목표도 뭐라고요? 보살들의 목표도 여기서 정토를 여는 겁니다. 인간계에서 정토를 여는 게 핵심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극락정토가 있어요. 땅에서 극락정토 여는 게 포인트입니다. 성현들이 지구에 왜 이렇게 오가느냐? 지구의 정토 분점을 확실히 늘려고. 결국 지구를 다 정토로 바꾸려고요. 그러려면 51% 이상 헤게모니를 얻어야겠죠. 정토가.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더니 땅끝까지 교회만 세워놨죠. 외형은 했는데 내실이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편의점보다 지금 교회가 많다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천국이었어야 돼요. 51% 이상 천국. 그런 맛이 안 들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18 제가 또 읽어볼게요. 자, 요거 하나 그리고 갈게요. 자, 이게 이미 참나자리가 뭐라고요? 자성정토. 자, 우리 이 세계가 이제 우리 에고의 세계, 현상계입니다. 현상계라면 자성정토에서 이 육바라밀에 연꽃을 피우면 이 현상계 전체가 정토가 되겠죠. 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심정토. 마음에서 정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불국토예요. 청정불국토. 예, 현상계 차원의 천정불국토. 여기는 이제 절대계 차원의 청정불국토죠. 그래서 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예, 또 반야. 이렇게 해서 이 육바라밀 꽃을 피우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는 땅이 육바라밀 중에 선정을 닦는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이다. 그러니까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는 지금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을 닦는 그 마음을 말해요.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에고요. 깨어있는 에고가 그대로 불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에고가 왜 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대승에서는 에고가 귀합니다. 최고의 창작물이에요. 참나가 만든. 그래서 참나는 어떻게든 에고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에고를 버리자. 에고는 문제가 많다. 이게 소승사상입니다. 대승사상은 에고를 버릴 게 아니에요. 에고는 원래 최고의 창작물로 나온 거예요. 연꽃이 결국은 에고잖아요.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려고 에고를 만든 거예요. 에고라는 그 중생심을 가지고 연꽃을 피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연꽃을 잘 안 피워진다고 그걸 다 버리자. 이게 소승사상입니다. 결국 피워내자 하는 게 대승사상. 연꽃을 피워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는 마음, 선정바라밀을 닦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입니다. 에고는요, 불국토 만들려고 참나가 만든 거예요. 애초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꽃잎이 안 피었을 때 보면 예토. 더러운 땅이죠. 이 더러운 땅이 왜 필요하냐? 이 진흙탕입니다. 이때는 진흙탕인데, 자, 진흙탕이 왜 필요하냐? 진흙이고, 청정불국토는 지금 연꽃이죠. 이해되세요? 진흙탕이 왜 필요하냐? 진흙이 아니면 어디서 연꽃을 피워요? 에고의 탐진치가 아니면요. 에고의 탐진치의 진흙탕이 아니면 어디서 육바라밀을 합니까? 육바라밀을 어디다가 해요? 어디다가 육바라밀의 꽃을 피워요? 어디다 불국토를 만들어요? 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살이 자 육바라밀 중에 지금 선정바라밀 하나 얘기했지만 육바라밀이 다 걸리겠죠. 육바라밀을 보살이 열심히 닦아서 그 중에 선정바라밀을 열심히 닦아서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요
이 보살이 십지보살일 때는 그래서 이 보살이 다스리는 극락세계가 생기겠죠. 자,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를 피우겠죠. 그런데 이 양반이 레벨이 올라가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십지보살이다. 십지보살이다 그러면요. 이분이 피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극락세계가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이제 이 안에서 또 각자 머문다고요. 근데 이분이 다스리는 세계는 선정바라밀을 통해서 정토를 자기 내면에서 정토를 이루어가지고 보세요. 이분이 자기 내면의 정토를 이루면 이분이 살아가는 세계도 이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장 내가 청정토가 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 내면을 바꿔가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노력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런 수많은 작업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버린 걸 말해요. 영적 세계의 리더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극락을 열어요. 그럼 그 세계에는 누가 태어날까요? 일주보살 이상이 태어나는 거죠. 간단하게는 더 나아가서 더 이제 더 고레벨들이 또 태어날 거고 최소 일주보살 이상은 가야 그 세계에 들어가 볼 수가 있고 그 세계에 접속할 수가 있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다스리는 세계에는 육바라밀을 잘하는 사람들만 살겠죠. 그러니까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마음 챙김은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거고 알아차린다는 거는 지각한다는 거죠.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선정을 갖춘 중생만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보살이 다스리는 세계에는요. 결국 그런 중생들이 접속하게 돼 있다.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살이 다스리는 세계에는요. 자, 이 보살은 자기 내면에서 육바라밀을 완성시켜가면서 다른 중생들, 다른 법계까지 정화시켜서 다른 중생들도 육바라밀을 잘하게 만들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대하게 바뀐 만큼 또 다른 중생들한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높아져서 다른 중생들도 보살도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된 보살들이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극락에 와서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정화시킨다는 문제랑 또 그 세계에 와서 태어난 그 양반들이 이제 죽으면 그 극락에 와서 태어나는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세요. 정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내 마음을 내가 깨어나게 해서 내 역량이 극대화되니까 다른 중생들까지 육바라밀을 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그리고 저 여기 하나, 두 번째, 그 중생들이 이제 내가 다스리는 극락세계에 와서 태어난다. 나는 육바라밀 잘하는 세계를 만든 거니까 육바라밀 잘하는 사람들이 그 세계에 와서 태어나더라.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하나 알아두실 만한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런데 내가 죽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지금 죽은 뒤에 그 세계에 와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죽지 않더라도 인간계에서 내가 이미 이 위대한 십지보살의 감화로 나도 같이 육바라밀을 하게 공명하게 되면 내가 아직 인간계에 살더라도 난 이미 어떻게 해요?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게 돼요. 극락세계에 지구 분점에 살고 있는 게 됩니다. 지구 분점 안에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아서 이미 서로 하나로 공명하게 되고 죽은 뒤에도 공명하는 사람들이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겠죠. 지금 내가 축생들이랑 공명하고 있으면 죽은 뒤에 축생계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십지보살과 공명하고 있으면 나는 이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가 쉽겠죠. 이런 식으로 대략 생각해 보시더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보시라면 지금 그러니까 말들이 묘한 말이잖아요. 선정바라밀을 닦는 그 땅이 그 마음 땅이 보살의 청정불국토가 되고 그런데 보살이 자기 마음을 궁극까지 개발해서 진짜 궁극의 청정한 불국토를 만든다면 선정 잘 드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 가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교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미타불 극락가려면 우리가 아미타불 도움을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분이 육바라밀을 최고로 완성해서 중생들을 육바라밀로 인도하니까 중생들이 거기 감화해서 같이 응해서 공명하다가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교화 측면이 있어요. 교화를 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데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가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죽은 데 안 태어나더라도 살아서 이미 공명하고 있으면 극락에 이미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정토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잖아요. 이치가 선정, 여러분도
그런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른 보살의 감화를 받아서 여러분도 함께 선정을 닦으면 이미 그 마음 땅이 불국토니까 여러분도 이미 불국토에 살고 계신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연결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쪽에서 감화를 주면 지구에 살고 있는 양반이 이 십지보살의 육바라밀의 완성자의 감화를 받아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중생이 함께 육바라밀을 닦게 되면 육바라밀을 닦는 이 법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이미 이 사람은 불국토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당연히 그 십지보살이 사는 이 불국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미 분점에서 살고 있으니까 죽으면 더 이제 그 본점에 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본점에 입성하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이미 불국토를 얻게 만들어 버리니까 죽은 뒤에도 당연히 함께 그런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기운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국토를 완성하고 중생들을 여러분의 세계로 인도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다른 중생들을 가르쳐서 그 나랑 같은 극락세계에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은 뒤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궁극의 보살이시라면 여러분 세계에 와서 태어나겠죠.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에 와서 태어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게 생략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이 최고 깨달음을 얻을 때 선정 잘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 와서 태어난다. 그냥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불국토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보살이 자기 내면에서 육바라밀을 잘하자 마음에서 보살의 마음에서 불국토가 이루어지고 이게 확장돼서 예, 청정한 불국토가 실제로 이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고 내 마음의 그 의지처로서 내 몸과 마음의 의지처로서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가 생기고 나면 이 보살의 감화를 받은 중생들이 그 이미 그 하나로 한 법계에 사는 그런 그 공명력이 생기니까 그 공명력의 힘으로 그 세계에 와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그 기운 안에서 공명하면서 살고 죽으면 확실히 그 세계에 와서 태어납니다. 이런 논리를 함축적으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뭘 자세히 푸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 가는 게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얘기하는 가는 겁니다. 처음에 뭐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심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처음 스토리가 지난 유마경 스토리가요?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발심을 하는 땅이 이미 거기가 정토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떤 이제 보살이 되려고 발심할 때 이미 정토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닦아가는 과정이죠. 발심해서 이미 보세요. 원래 정토였지만 발심하는 과정, 그 닦아가는 과정이 이미 정토예요. 그 발심을 하고 좋은 뜻을 품고 육바라밀을 닦고 지금 나오는데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완성될 때 이 보살은 위대한 이 정토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정토에 그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또 수많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그 정토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한 보살이 정토를 열고 중생들을 끌어와서 자기 정토를 이렇게 채워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랑 연결되면 골 때리는 게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얘기해 준 어떤 한 중생이 발심을 해가지고 거기는 안 믿겠죠. 예수님은 하느님 아들인데 무슨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냐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겁니다. 인간이 발심을 해가지고 자기 내면에서 천국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 하늘에서 하늘의 왕국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영이 가난한 자 뒤에 여기 마태복음 뒤에 팔복 있죠. 영이 가난한 자 쭉쭉쭉 나오죠. 애통해하는 자 이런 자들 천국 갈 마음 먹은 자들을 다 천국에 끌고 와서 천국을 채우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거듭난 자들로 천국을 채우겠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유마경 얘기랑 잘 연결해서 보면 또 엄청난 영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가볼까요? 좀 더 하고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팔복 좀 기다리세요. 반야를 닦는 땅도 똑같습니다. 육바라밀 중에 반야를 닦는 땅이 이미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이다.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증득했을 때 일체의 정정취가
여기 정정 한자는 똑같은 정정인데 바른 선정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정치를 줄여서 정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미 부처되기로 확정된 자들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이게 그대로 연결되죠. 아미타 사상이랑. 자, 유마경은 아미타불 사상은 아니에요. 동방 아촉불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과 요게 반야부 개통들은 동방 아촉불을 강조해요. 뭐 아미타불을 강조하는 그 경전하고 약간 개통은 다른데 또 안에 들어가서 내용은 만나요. 지금 내용은 만나고 있죠. 정정치가 그 땅에 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처되기로 확정된 자들이. 그러면 이 얘기는 이때 정정치는 뭘 말합니까? 지혜를 얻어가지고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까지 깨닫고 부처되기로 확정된 자.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육바라밀까지 다 깨닫고 된 정정치는 일지보살부터입니다. 근데 육바라밀을 뭐 완전하게 깨달으면 이제 일지보살 이상이고 육바라밀에 대한 감각만 생겨도 돼요. 그래도 참나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일지보살 정도면 육바라밀을 아주 모르진 않는데 또 똑 떨어지게 자명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명하게 알면 일지보살 이상의 정정치. 육바라밀에 대해서 감각은 갖고 있지만 참나 안에 안주하는 게 더 지금 잘하는 부분이면 일주보살. 아무튼 일주 이상들은 정정치로 불립니다. 불경에서. 그래서 그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보세요. 이게 기독교랑 얼마나 이렇게 유사하냐. 하느님의 왕국은, 천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 천국 가서 막 흥청망청 즐기고 그럴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자니까 거기는 막 미녀도 많고 먹을 거 많고 막 그런 곳인가요? 저기 라스베가스를 가시든가 딴 데를 가시든가 천국이 그런 게 아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성령, 자 성령이 이미 천국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야. 정의로움, 진리에 맞는 행동, 평화와 기쁨, 법열, 진리의 기쁨과 진리의 실천. 성령 안에서 육바라밀 하며 살아가는 게 천국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죠. 불교 얘기랑.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여덟 가지 축복. 지금 유마경이랑 이 팔복이 정말 유사해요. 자, 지금 선정을 닦는 땅이 정토이니 천국에는, 자 보세요. 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기독교 버전을 말씀드려볼게요. 마음, 선정을 닦는 그 마음이 천국이니 장차 천국에는 선정을 잘 닦는 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요거죠. 지혜를 닦는 마음이 천국이니 장차 천국에는 지혜를 얻은 중생들이 들어갈 것이다. 자 보세요. 팔복. 영이 가난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이 가난한 자. 즉 이건 뭡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건요. 예수님은 이런 경우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천국 갈 것이다.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될 것이다. 왜? 어린아이들의 그때 뭘 얘기한 거냐면요. 그 잘났다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천국에 갈 것이다. 나 잘났다. 나 많이 가졌다. 스펙이 많다. 이런 거 없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냥 그 조촐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 나 뭐 잘났다. 나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게 없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쁜 의미의 가난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막 난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니고 가진 게 많이 없는데 그 이렇게 잘난 척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이 없는 그 조촐한 마음, 순박한 마음을 영이 가난한 자가 축복받을 거다. 뭐 많이 가졌고 바리새파처럼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진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이 갈 것이다.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이죠. 난 죄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난 게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 갈 것이다. 나 뛰어나다. 나는 천국 갈 게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순박한 사람들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의 가난함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요. 뭔가 이렇게 그 부정적 의미의 가난함이란 건 이거예요. 나는 뭐가 없다, 뭐가 갖고 싶다. 이런 가난한 마음 말고요. 그냥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그 순박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왜냐? 이게 양심의 추구예요. 욕심을 안 부리고 있는 살고 있잖아요. 나 그냥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는 상태가 그냥 가난한 영이에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람. 여러분도 많은 경우 그럴 거예요. 내가 영성이 뛰어난 것도 뭐 신통이 있는 것도 기적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도 별로고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딱 마음 하나 하느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럼 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가 축복받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해 하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이때 그냥 아무거나 애통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그 주시겠다 잃고 애통해 하는 사람이 천국 갈 건 아니잖아요. 이때 애통은 뭘까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나, 왜 이렇게 타락했나 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사람은 진짜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당한 걸 보고 못 보겠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수호지심이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로는 지게바라밀을 하는 자가, 이게 불교식으로는 지게바라밀을 닦는 자가 그 마음이 천국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은 천국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온화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측은지심. 사랑의 바라밀, 보시바라밀을 실천한 사람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들은 천국을 물려받을 것이다. 정의에 굶주린 자들. 이 땅에 왜 이렇게 정의가 없습니까? 여러분 뉴스만 보면 뭐 정의감이 솟구칠걸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천국 축복 받으셔야 되는데 날마다 정의감에 시달리죠. 와 돌겠네 막 이런. 나 빼고 다 쓰레기들 같다. 이런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축복을 못 받겠죠. 근데 그 마음 자체는 소중한 마음. 그 정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건 소중한 마음이란 거 아셔야 돼. 여기에 여러분이 에고를 더 붙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마음 자체는 소중하다. 왜냐하면 이 얘기 드리냐면 뉴스 볼 때마다 열받아서 이제 뉴스 안 볼란다 그러면 또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계시지도 않는 거죠. 그럼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당장 마음 편하자고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도 안 돼요. 애통해하지 않아도 안 돼요. 애통해야 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게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는 인간상입니다.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뉴스만 보면 속이 시끄러워서 요즘 아무것도 안 보고 사니까 너무 편합니다. 요즘 천국 같아요. 그러면 좀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는 안 맞습니다. 조건이. 사랑의 마음으로 남의 아픔도 느껴야 되고 잘못된 거 보면 애통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온화한 마음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측은지심 하나 또 나오죠. 같은 얘기인데 비슷하게 또 나와요. 자비로운 자들, 남한테 자비롭게 대한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다. 어려운 중에도 또 가진 것도 없는데 남하고 나누는 사람들 뭔가 축복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정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되게 유사했죠. 그 유마경에서 이거였죠. 발심한 자들은 이미 거기 정토니 그 마음이 정토니 장차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태어날 것이다 했죠. 정토에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순수한 의욕을 가진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정토이니 정토에 이런 자들이 태어날 것이다 했죠. 유마경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예. 마음이 청정한 자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이 없는 사람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이거는 욕심이 없다는 건 양심을 지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심의 각성, 선정 지혜, 선정과 이게 지혜 차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밀로 치자면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요, 이렇게 마음이 깨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로 설명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분란이 싫고 좀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게 사양지심이고 바라밀로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조화를 좀 이루자는 마음. 조화를 지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당시 얼마나 다 싸움을 좋아하니까 평화를 좀 좋아해봐라. 그러면 천국 갈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평화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이미 사실은 천국이니까요. 정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는 또 수많은 덕목들 얘기할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수호지심이죠. 정의를 위해 박해받는다 그러면 정의를 추구한 거는 수호지심이고 보세요. 정의를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아, 박해를 무릅쓰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정진의 마음 아닙니까? 성실한 마음. 그리고 또 박해를 받더라도 참겠다는 거죠. 그건 인욕이죠. 참겠다는 거는 인욕과 인내. 그러니까 바람일로는 인욕바람일이 있겠죠. 근데 관련된 거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만 제가 대충만 따져본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성경에서 팔복을 아무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죄 안 짓고 살라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그들 것이다. 왜? 그들의 마음에 이미 천국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팔복을 읽어보시면요. 이미 천국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들이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미 하나님 뜻을 제일 잘 따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천국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온화함도 없고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성실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진 거 없는 사람, 욕심 덜 내는 사람 마음 안에 평화가 있고 온화함이 있고 자비로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유마경이랑.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 얘기에서 지금 서로 만나고 있죠. 1-19 볼까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의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입니다. 사무량심 아세요? 사무량심? 이제 이거는 이제 확장판입니다. 육바라밀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육바라밀을 적용해서 설명해 본 게 사무량심은 이제 무량한 자비심에 초점을 둔 거예요. 자비심. 그래서 자, 사랑자, 비, 슬플 비, 희, 기쁠 희, 사. 사는 평정심 사입니다. 버릴 사자거든요.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최고로 가난한 상태죠. 모든 걸 내다버린 평정심 상태. 어떤 것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 평정심.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는 사랑자죠. 그 자애로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자애롭다는 건 자식 입장이 돼가지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는요, 이 상대방을 사랑해서 뒤에 설명을 제가 달아놨나요? 네, 사랑해서 이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자, 이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이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니까. 비는 슬플 비자죠.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아픔, 슬픔. 같이 슬퍼해 주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모든 요소가 다 나와요. 그냥 우린 자비 그러는데 자비도 나눠보면 서로 다른 거예요. 자는 내 자식 같아서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비는 내 자식 같아서 그 사람이 아픔 겪을 때 나도 같이 슬퍼지는 마음. 그 비가 나왔으면 희가 나와. 희비가 교차하다 해서 비가 있으면 희가 있는 겁니다. 희는 뭡니까? 근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에고의 희가 아니라 대화적인 희, 기쁨이에요. 남이 잘 되면 나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남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건 더 쉬워요.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나랑 이해관계가 없으면 기뻐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옆집 망했다고 해서 도와줬더니 대박 났대요. 그러면 좀 더 망해 있어도 되는데 대박까지 날 건 아닌데 내가 약간 손해본 느낌이.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중생심이 닦아가는 단계예요. 남한테 어려운 사람 보면 이렇게 해주는 건 쉬운데 같이 슬퍼해 주기 좀 어렵고 슬퍼는 해주겠는데 또 옆집 대박 났다는데 같이 기쁘게 약간 배가 아파요. 쓰려요. 근데 자 옆집 사람이 또 나한테 해코질 했는데 평정심 갖기는 또 어려워요. 마음이 평정심. 자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렵던. 그러니까 왜냐 보세요. 이롭게도 해줬어요. 같이 아파도 해봤어요. 남 기쁨에 기뻐도 해봤는데 남이 나를 무시해요. 그때 평정심 유지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줬는데 쌩까요? 나 어려울 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때 평정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비사 안에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거 하나를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단계별로 분석한 게 자비. 그래서 자비사는 석가모니 때부터 강조해온 수련법입니다. 자비사를 해야 보살이 돼요. 육바라밀 중에 이제 사랑의 측면을 되게 극도로 파본 거예요. 보시의 측면을 보시바라밀의 어떤 그 힘을 써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 사랑의 힘을 키울 수 있나 한번 이렇게 자비의 어떤 극치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쳤어요. 자부터 시작해요. 먼저 눈 감고 명상을 할 때 이걸 하는 겁니다. 깨워서 해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깨워서 명상으로 하는 겁니다. 명상 사무량십이
명상법이에요. 사무량심 좀 마음을 깨어나게 한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불러내서 이렇게 해줘봐요. 마음속으로 심상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봐요. 그래서 좀 먼 친구 불러다가 이렇게 해줘봐요. 어렵다고 할 때 이렇게 해줘봐요. 마음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왼수도 불러다가 이렇게 해줘봐요. 이 짓을 혼자 하다가 이 마음을 우주 꽉 채워요. 석가모니 대단. 동쪽으로 끝까지 가봐요. 서쪽으로 끝까지 이 마음으로 확장시켜요. 이걸 혼자 이렇게 심상화하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막 사방팔방으로 이 마음을 끝까지 우주를 꽉 채울 정도로 자의 마음으로 채워봐요. 그러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B. 그러면 이제 가족이 아프다는 걸 아파해봐요. 이게 이제 마음에서 잘 되면 또 친구를 불러다 아파해봐요. 또 왼수도 불러다 아파해봐요. 나랑 전혀 인연이 없는 중생들까지 불러서 또 아파해봐요. 이거를 우주 모든 중생들까지 확장하니까 동서남북 또 사방팔방으로 또 끝까지 가봐요. 이런 식으로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왼수라도 내가 마음을 또 이렇게 쓰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가면은 잘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가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연습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옆 사람 죽어가는데 계속 막 우주 끝까지 잡이심 막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엉터리다. 명상만 하고 계시면 또 소승이 됩니다. 이게 결국 자기 기분 좋자고 혼자 앉아서 막 자비하고 있어요. 인간계에는 아무 관심 없고 산에 딱 처박혀서 인간계 사람들은 살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숲속에서 혼자 계속 자비 명상하고 있으면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럼 그 혜택 입을 사람들은 뭐 지나가던 다람쥐나 이런 결국은 손에서 산에서 짐승들하고만 이거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비 명상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비 명상은 진짜 실전에 가면 또 달라요, 여러분. 실전에서 가족, 직장,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가족들하고도 서로 안 맞는데 직장에 와서도 그거 못 보여주면은 여러분 공부가 엉터리예요. 직장에서 서로 못 참아낸다.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서로 어긴다. 그거 문제되죠. 국민들끼리도 보세요. 국민들 지금 여러분 솔직히 자기랑 이념 다르고 노선 다른 국민들 보면 제발 이민 갔으면 좋겠죠. 죽어라고 내가 못하겠고 가끔은 죽어라고도 하고 그냥 뭐 괴롭게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라. 니네는 좀 사라져라. 너랑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난 치욕이다. 자, 이 정도로 우리 못 감당해요. 근데 그게 이제 축소된 게 가족인데 가족끼리도 힘들어요. 제가 제발 집에서 좀 나갔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힘든 중생끼리 어우러져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자비 명상을 해가면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지 실전에 도움이 안 되는 명상을 계속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티벳 같은 경우 안타까워하는 게 티벳이요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나가서 자비를 하게 된 거지 원래 그냥 그 나라 안 망했으면요 계속 사원에서만 자비 명상하고 있어요. 우주 끝까지 막 자비를 막 하고 다닙니다. 티벳 분들 보면. 그러니까 나라 망하니까 오히려 역경 속에서 다른 이웃 나라 사람들과 충돌해 가면서 뭐 자비 공부를 또 하고 있는 또 새로운 방식. 자기 나라를 뺏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짜 실전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좋은 데 앉아서 명상만 하면서 우주를 다 내가 사랑해 준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건 쉽거든요. 여러분 명상에 듭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고요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 행복감이 온 우주 중생들도 다 함께 갖기를 이건 쉽거든요. 내 옆에 당장 가족이 와서 야 뭐하냐 밥 안 먹어 그러면 또 저거만 없으면 내가 성불할 텐데 이런 생각을 딱 들으면 그 순간 이게 뭐 문제가 있죠. 좀 전까지는 우주 중생을 다 껴안았었는데 갑자기 내 가족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딱 됐어요. 여기가 공부의 시작점이에요. 내 현실은 이거구나 하고 거기서 이 명상의 힘을 가지고 현실을 바꿔야지 이 명상법에 빠져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명상의 심취에서 자기가 우주에서 제일 자비로운 사람인 줄 아는 그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온화한 미소 짓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건들면 버럭합니다. 건들면 버럭. 그래가지고 뭔 자비를 하겠습니까? 자비는 실전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 무량한 네 가지 무량이라는 건 동서남북으로 모든 중생한테까지 미쳐야 되니까 무량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모든 중생한테까지 우린 다 자비이사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 이롭게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줘야 되고, 상대방 아프다 그러면 같이 내가 아픈 것처럼 느낄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그래서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도와줬더니 이제 기쁘다 그러면 나도 내일같이 기쁘고, 상대방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도 평정심을 잃을 정도는 안 돼야 되고, 요거 닦는 게 지금 이미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이다. 요 말 이해되시죠?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그러면 사무량심을 닦아서 궁극의 경지에, 십지보살의 궁극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그러면 이 보살의 가르침으로 다른 중생들이 또 감화돼서 사무량심을 열심히 닦겠죠. 그렇게 해서 사무량심을 잘 닦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 보살이 다스리는 극락정토에 와서 머물게 될 것이다. 원래는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정토만 극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극락 개념을 지금 정토 개념처럼 확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타 극락이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정토 세계이기 때문에 그 극락을 제일 중심에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지금 극락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시다가 극락과 정토는 또 다른데 하실 수 있어요. 아미타불 정토만 극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미타불 극락 정토가 다른 부처님들 정토라고는 레벨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경전들에 보면 부처님, 석가모니를 포함해 모든 부처님들이 자기 법계에서 중생들을 키워낸 다음에 다 어디로 보내냐면 아미타 정토로 보내요. 거기가 제일 중앙 무대인 겁니다.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이 제일 대표적인 그 정토이고 그 가장 이게 뭐죠? 그 광범위한 차원의 극락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처님들의 정토라는 거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살아생전에 내가 다스렸으면 내가 사는 세계가 그 부처님의 법계가 되고, 다른 부처님들의 법계가 더 작아요. 아미타불의 법계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거기도 다 정토겠지만 불국토고, 부처님 계시면 불국토지만 부처님들 간에도 또 보면 뭔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그런데 재밌는 거는 화엄경이건 법화경이건 모든 경전은 다 아미타 극락으로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을 제일 대표로 삼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화엄경 가면 보현 행원품 가면 보현보살이 결국 뭘 권하느냐. 아미타 극락 가라고 권합니다. 아미타 극락 가면 거기 가면 관세음 뭐 미륵보살 뭐 문수보현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대한 보살은 다 아미타불 그 분신들로 설명이 되고 다 아미타 정토 가라는 게 핵심이에요. 법화경이면 석가모니를 가장 그 신격화해서 강조하는 경인데 그 법화경에서 마저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 정토에 가라고 권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석가모니 정토로 권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관무량수경이나 이렇게 참고하면은 이제 그 무량수경 참고하면 모든 불국토에서 다 아미타 정토로 몇십억씩 보살들을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정치 일주보살 이상이 되면 아미타 극락 소속이 된다고 그냥 아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모든 경전을 제일 잘 이해하신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경은 그래도 아미타 정토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도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가지 결국 유마경이 말하고 있는 정토도 들여다보면 아미타 정토랑 내용이 통하기 때문에, 근데 유마경은 분명히 동방 아촉불이 이제 부동불이라 그래요. 부동불을 모시는 무동열에 그러죠. 무동. 움직임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인데 거기 그분이 다스리는 묘희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 불국토에 가자는 얘기를 이제 좀 강조하는 경인데도 안에서 정토를 묘사할 때 보면 뭐 아미타 사상과 거의 통하기 때문에 또 차이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바라밀을 더 강조한다는 게 이제 유마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이 사실은 더 그 제가 볼 땐 더 좋죠. 저랑 맞죠. 육바라밀 강조하는 사상이라. 유마거사 집에서는 육바라밀만 설해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집 안에서 가정을 운영하는 도리도 육바라밀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유마경은 아주 보살에 대한 어떤 그 최고의 보살로서 묘사가 됩니다. 보살에 되게 모델적인 존재로 등장하니까요. 심지어 승려도 아니잖아요. 제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따르기 제일 좋은 어떤 모델로 제시된 분이니까 그 안에 또 정토사상도 다 가장 그 이상적인 정토사상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가지 중생을 포섭하는 일의 땅.
요것만 하고 쉴게요. 자, 네 가지 중생을 포섭하는 일. 사서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무량심이 있으면 사포섭. 우리 이름 별로 좋은 말로 안 쓰죠. 포섭해라. 중생을 포섭해라. 이게 보살들의 최고 사역의 사명입니다. 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보살들은 중생을 포섭하는 일. 꼬셔가지고 불국도 데려가는 일이에요. 유혹해가지고 꼬셔서 포섭해서 저기 불국토 상조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불국토에 데려가는 일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보세요. 네 가지 포섭법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자, 다 아시는 것들. 육바라밀의 또 다른 조합이에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결국 들어가 보면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을 또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보시 아시겠죠? 자,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어라 이거죠. 보시. 사서법은 보시. 네가 받고 싶은 거를 다른 중생들을 너처럼 사랑해서 베풀어봐라. 에어, 네가 듣고 싶은 말을 남한테 좀 해줘라. 우리 참 이게 에어도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상대 나라면 고생하는 사람한테 나라면 아, 참 힘드니까 고생한단 말을 듣고 싶겠다. 그런데 참 하기는 힘들. 나도 못하겠다 그 말을. 그러니까 뭔 말을 해줘야 될지도 다 아는데도 못 해줍니다. 그 말 안 해주는 건 더 다행인데 이제 막 지적거지요. 나라면 정말 힘들겠다. 야, 근데 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러면 나라면 참 싫겠다 하는 말을 막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상대방이 그럴 거예요. 넌 입 열지 마. 그럴 텐데 애어는 막 사랑의 말을 막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 누구 일하는데 도와주자면서 난 널 응원한다, 믿는다 막 이러면 말들은 좋은 말인데 힘 안 나겠죠. 내가 상대방이라면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라면 이때 이런 말 듣고 싶겠다는 말 해주실 수 있느냐? 에어. 이행. 이롭게 해줘라. 이게 아까 자비랑도 연결되죠. 근데 자비가 이미 보시랑도 연결되니까 이행이랑 보시 다 합쳐져서 아까 자비이사 중에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찢어서 보자고요. 실제로 뭔가 이로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마라. 이로움을 주려면 일단 해라도 주지 마라 이거죠. 해 주지 마라.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베푸는 건 보시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이행은 피해 안 주는 것도 이로운 일이다라고 제가 풀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뭘까요? 동사. 함께 동자의 일사자입니다. 함께 일을 해봐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여 고락을 함께 해라 이겁니다. 함께 일을 하라는 건요. 그 사람 힘들 때 옆에서 같이 힘든 일하고 그 사람 또 즐길 때 같이 놀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 중생을 포섭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영업팀이라면 여러분 중생을 포섭하는 법. 어떻게 중생을 꼬신 건가? 먼저 쏴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쏘세요. 자꾸 쏘세요. 미안함을 느낄 게 쏘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쏘세요. 중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침팬치 관점에서 해볼게요. 보둥 침팬치, 중생의 입장에서. 미안함 느끼게 쏘세요. 여러분 듣고 싶은 달콤한 말을 해주세요. 뭔가 앵기세요. 자꾸 갖다 앵기고 피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힘들 때 옆에 꼭 같이서 힘든 일 같이 하세요. 땀 흘릴 때 여러분도 같이 땀 흘리세요. 이러면서 꼬시면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급 버전이에요. 왜 저급이냐? 이게 빠지면 저급이에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베푸세요. 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해서 베푸세요.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해주세요. 사랑해서 피해를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처럼 느껴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피해를 주지 마세요. 남 힘든 거 보고 있는 게 불편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서 같이 고락을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 중생이 보살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그 사람을 꼬셔서 내 이득이 되게 만드는 관점이고 방금 제가 드린 관점은 그 사람을 사랑해 준 겁니다. 저 사서법이 다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살이 되게 만드는 게 중생의 포섭법입니다. 그래서 불국토에 가게 만드는 게 포섭이에요. 불국토에 끌고 가는 게 포섭이에요. 딱 잡아서 불국토에 끌고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사랑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다. 정말 사랑해줘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르죠, 관점이. 단순한
딱 영업해가지고 이 물건 팔아 이런 게 아닙니다. 영업해가지고 내 이득을 뽑아내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자,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또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